시대가 변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기획사가 없어도 내가 음악만 잘 만들면은 유통사를 통해서 충분히 발매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기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는 아티스트이자 제작자, 기획사인 거예요. 음악의 주인으로서 전략을 잘 짜서 꾸준히 음악을 만들어 나가면서 판매를 하면서 자신의 자산이 쌓여져 가다 보니까 이제 음악만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안녕하세요. 저는 맹선호라고 하고요. 포크라노스라는 유통 브랜드에서 기본적으로 유통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들을 다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해하는 어떤 정의는 창작자나 제작자, 그러니까 음악이 어떻게 보면 주인이 만든 음악을 퍼뜨려질 수 있는 판로들을 가능한 잘 많이 열어서 그들과의 여러 가지 계약이라던가 운영들을 설계해서 효율적으로 많은 수익을 가지고 와서 그 창작자, 제작자에게 돌려주는 과정이 유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음악을 많이 듣는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 멜론이나 지니 같은 곳에서 본인이 만든 음악이 리스너에게 들려지는 과정, 그리고 그 사이트에서 발생한 뭐 스트리밍 다운로드 수익이 본인에게 정산되는 과정을 저희가 운용해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FPI라고 자료들이 이제 매년 나와요. 백서처럼 그 해외에서의 한국의 음악 시장은 거의 관심조차 두지 않는 작은 곳이었기 때문에 등장할 일이 없었는데 어느 해 때 책을 딱 보니까 한국이 한 꼭지가 등장해 있는 거예요. 한국은 굉장히 일찍 디지털로 음원이 전환되면서 음원 디지털 판매랑 음반, 그러니까 피지컬 판매를 넘어서는 최초의 국가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디지털로 빨리 전환이 됐냐면 일단 인터넷이 빨랐고 무료 다운로드, 소위 말하는 불법 사이트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점점 이제 저작권, 돈 주고 듣는 음악이라는 개념들이 생기면서 당시 뭐 소리바다, 벅스 같은 뭐 멜론 같은 초기 음원 사이트들이 생겨났었죠. 그리고 통신사들과의 결합되면서 음원을 훨씬 전화기로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구조들이 발생하면서 음원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알고 있었던 디지털 음악,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이 자연스럽게 저희와 일상을 함께 했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시기가 이제 최근 한 3, 4년, 5년 정도 전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뉴미디어 같은 개념의 이런 전통적인 플랫폼이 아니지만 뭐 외국에서는 뭐 마이스페이스, 사운드 클라우드, 유튜브 계속 등장해 왔고 그 중에 이제 지금 가장 잘 자리를 잡은 곳이 유튜브에서 다양한 음원의 수익화가 가능한 현상들이 지금 온 것 같습니다. 확실히 유통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대형 기획사를 제외하고는 작은 레이블들이 많았었는데 자신이 어쨌든 노력만 하면은 뮤지션들이 직접 발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막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레이블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드는 형태가 된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특히 막 해외의 큰 유통 브랜드들이 뭐 오차드라는 굉장히 큰 미국의 유통사도 최근에 들어서 한국에 사무실을 냈고 K-POP이 이렇게 성장을 해서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보면 K-POP 이 메인이었다면 지금 오히려 더 확장해서 소위 말하는 인디들도 보통 그쪽 유통사에서 관심을 갖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정말 인기 있는 K-POP 아티스트가 어떤 인디곡을 소개해서 굉장히 주목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디 음악도 해외의 리스너들이 듣게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늘어나고 그만큼 해외 유통에 대해서 신경 쓰게 되는 케이스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해외 쪽 유통 루트들을 직접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뚫고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통 생각해왔던 전통적인 유통이라는 개념에서는 더 확장되고 다각화됐기 때문에 이거를 진보적 유통이라는 개념 하에서 저희 내부에서 좀 얘기를 많이 하게 된 단어인데요. 결국은 전업 뮤지션들이 많아지고 레이블이나 기획사들이 없이 활동하는 뮤지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 그들은 창작 외에도 챙겨야 하는 부분들이 늘어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통이라는 게 음원 사이트에서 발매돼서 수익을 받는 것의 개념만이 아니라 내 음악이 홍보될 수 있는 채널이라면 걔도 유통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저작권, 앨범이 발매됐을 때 결국은 이 앨범에서 관련된 이 아티스트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저작권까지 있다면은 저작권 또한 어떻게 보면 유통의 큰 범위에서는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 뭐 실현권도 마찬가지고 지금처럼 뭐 특히
특히 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 같은 경우는 국내 저작권협회에서 또 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놓치지 않고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유통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까지 보통 생각해왔던 전통적인 유통이라는 개념에서는 더 확장되고 다각화됐기 때문에 이거를 진보적 유통이라는 개념 하에서 이런 한 장이라도 어쨌든 이 한 장이라도 온다는 것은 빠진 권리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창작자가, 아티스트가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서의 진보적 유통이라는 이제 개념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지금 구현이 되고 어쨌든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기존의 음원, 전통적인 음원 플랫폼이 아닌 유튜브. 유튜브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동영상 플랫폼으로 이제 과거에 시작은 했지만 점점 음악 비중이 커지면서 막 저작권 문제도 많고 왜 내 음악 공짜로 누구나 이런 과정들을 겪어오면서 유튜브가 좀 독특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컨텐츠 아이디라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특정 음원에 대한 그러니까 권리. 마스터 권리를 갖고 있다면은 이 음원 자체를 유튜브에 이제 스트리밍 사이트처럼 올리는 게 아니라 DB에다 어떻게 보면 심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 음악이 누가 쓰더라도 다 트래킹을 해서 자신의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자리 잡아가고 한 지금 한 3, 4년 정도 되니까 지금은 웬만한 주요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보다 큰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뮤지션 분들은 유튜브에 진짜 관심 많이 가지시고 저희부터도 굉장히 주요한 플랫폼이라고 판단하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미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플레이리스트 같은 부분들은 지금 뭐 예전에는 이제 음원 사이트에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새 앨범이 노출돼야 돼가 이제 가장 중요한 프로모션이었다면 지금은 워낙 음악들이 많으니까 사실 새 앨범이 나온 거 체크하기도 쉽지가 않고 제 취향에 맞는 내지는 내가 원하는 새 앨범이 나올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플레이리스트를 정해서 그거를 그냥 듣는 게 사실 큰 고민 없으면서도 동시에 제가 원하는 음악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지금 리스너들의 행동 보편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레이리스트들이 점점 파워가 세지고 특히 인기 있는 플레이리스트는 뭐 곡이 들어가는 순간 빵에서 100이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보통 유튜브 그 외에는 이제 멜론이나 뭐 웬만한 지니 음원 사이트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플레이리스트가 있고 거기에 유저들이 직접 만들어서 인기가 많아진 플레이리스트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저희 같은 회사, 유통사, 기획사에서 전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플레이리스트가 있죠. 스포티파이 이런 애플뮤직 플레이리스트도 굉장히 중요한 피칭이 필요한 플레이리스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유통사 입장에서는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플레이리스트가 많아질수록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잘 운영되는 플레이리스트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보면 이 유통사와 계약한 아티스트들은 더 효과적인 플레이리스트 피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기한 흐름이자 되게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고 있는데요. 전업 뮤지션이 생겼다. 과거에는 기획사가 없으면 발매도 못하고 힘들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획사가 없어도 내가 음악만 잘 만들면은 유통사를 통해서 충분히 발매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기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는 아티스트이자 제작자, 기획사인 거예요. 소위 말하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이제 주어지면서 음악의 주인으로서 전략을 잘 짜서 꾸준히 음악을 만들어 나가면서 판매를 하면서 자신의 자산이 쌓여져 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말하는 전업 뮤지션 그러니까 음악 활동 외 다른 활동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생계가 유지 가능한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좋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체감하는 되게 변화인 것 같습니다. 거의 곡별로 뭐 한 5천에서 만 명만 듣는 곡이 10곡, 20곡 있으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것의 이유는 예전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을 번 히트곡이 있어도 대부분의 수익은 제작자에게 갔지 가수에게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과 저작 인적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작권은 창작자가 갖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작곡, 작사, 편곡 이 권리는 사실 되게 고유한 권리예요. 근데 저작 인적권이라는 것은 저작권의 주변에 있는 권리라는 거라서 이 음악을 실제 만들지 않아도 이 음악의 권리를 가진 사람 예를 들면 이 음악이 만들어지는데 돈을 투자한 제작자 그 음악에 대한 주인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작자들은 저작권협회 저작권자로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의무는 아니고요. 필수도 아닙니다. 다만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 자신의 저작 권리 그리고 저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 그게 얼마가 되던 간에 그걸 놓치게 될 수 있겠죠.
국내에서는 지금 저작권협회가 두 곳이 있어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 코스캅, 이렇게 두 곳이 있는데요. 그 두 곳 중에 한 곳을 선택하셔서 가입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본인의 저작물을 등록해서 정산서를 정해진 기간 안에 받아볼 수 있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제 저작권료는 음원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접할 수 있는 되게 많은 곡, 외국도 있을 수 있고요, 유튜브도 있을 수 있고요, 노래방, 그리고 뭐 이런 다양한 곳들, 방송에 혹시라도 곡이 나왔을 때도 거기에서 이제 작은 저작권료가 모아져서 본인에게 정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입료가 20만 원이 가입료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선뜻 내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금액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처음에 음원 수익이 크게 나지 않을 경우에는. 근데 장기적으로 본인이 꾸준하게 음악 활동을 할 거라면은 가입을 해두시는 게 뭐 나중에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서도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생기기 때문에 음악 커리어를 꾸준히 생각하신다면 가입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적권이라는 것은 사실 조금 더 방대하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뭐 협회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유통사에 발매를 하실 때 계약의 주체가 인적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창작자와 계약을 할 때는 그 둘 사이의 계약 관계에서 내 지분이 얼마만큼인지, 이 음악의 마스터의 권리는 누가 있는지에 따라 그냥 그 계약서 정도가 아마 인적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악이라는 상품에서는 그 마스터가 굉장히 중요한 상품이에요. 이 음악, 마스터의 권리, 이 음악의 주인,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기획사와의 계약에서는 기획사가 갖는 거고요. 아티스트와 유통사와 둘만 계약할 때는 그 권리를 아티스트 본인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여기는 라이트한 계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권리만 사기를 당해서 남한테 넘기거나 이 말도 안 되는 요율로 계약하지 않으면 큰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려운 문장이라서, 이해하기 힘들어서, 계약서가 너무 많아서 안 보기보다는 한번 그냥 날 잡고 보시거나 너무 보기 어렵다 그럴 때쯤에는 그럼 주변에 어느 정도 아는 분들에게 도움을 청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실제로는 그 계약을 하는 주체에게 편하게 저는 물어보시는 것도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유통 계약을 할 때 사소한 것, 예를 들어 모르겠는 부분을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아, 이분 이런 것까지 생각하시는구나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계약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안 알려드릴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주체한테 편하게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좋은 음악 중요합니다. 음악이 사실은 좋지 않으면 이 모든 그 어떤 멋진 홍보, 그 어떤 훌륭한 홍보도 BTS가 소개해줘도 소용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꾸준한 발매. 신인인데 1년에 한 번 내면 사실은 알려질 기회가 사실 너무 없잖아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최소 세 달에 한 번 정도 공연이 됐든 발매가 됐든 이런 식으로 이슈가 계속 이어져야지 계속 어느 정도 이 음악을 듣고 인지도를 쌓아갈 수 있는 환경이 기본적으로 구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지금 홍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음악을 이런 식으로 계속 발매를 해서 인지도를 조금은 쌓아야지 사실 홍보가 의미가 있지, 너무 인지도가 없는 상태에선 사실 홍보가 굉장히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최근에 저희도 내부에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타이틀곡이라고 할 수 있는 곡, 싱글로 치면 이제 그런 곡이 10곡은 나와야지 자신의 아티스트로서의 색깔을 자신의 음악을 듣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고, 동시에 그 10곡을 발매하게 됨으로써 자체적인 통계가 분명히 쌓일 거예요. 나의 색이랑 어울리는 어떤 음악들이 더 반응이 좋고 대중들은 반응을 하는지 그런 것들 통계들이 어느 정도 쌓이다 보면은 그걸 바탕으로 어느 정도 홍보의 방향이 조금 더 보일 것 같아요. 내가 공략해야 되는 타겟도 보일 거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음악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될지도 그 정도가 돼야지 사실 보일 것 같아서 신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꾸준히 음악을 만들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역시 음원을 다루는 음원 유통사다 보니까 음원 사이트들을 많이 살펴보고 그 외에는 뭐 유튜브에 댓글 같은 것들도 많이 챙겨보는데요. 이 중에 그냥 가장 쉽고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국내 음원 사이트들 중에 어쨌든 가장 많은 유저가 있는 멜론에서의 아티스트 판매기 숫자가 굉장히 저희한테는 의미 있는 지표로서 판단이 됩니다. 이 아티스트의 인지도 그리고 곡에 찍혀있는 하트 수는 그 음원의 판매량까지도
추측해 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SNS, 뭐 소셜미디어 광고를 이제는 뭐 전문가가 아니어도 본인이 조금씩 노력하면서 자기가 직접 아티스트가 소셜미디어 광고를 집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타겟팅도 직접 할 수 있고 금액부터 기간도 다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모든 환경이 구축된 상황에서는 어떤 예산을 본인이 잡았을 때 그게 뭐 크지 않아도 상관없어. 뭐 10만 원이어도 되는데 음악을 꾸준히 내시고 꾸준히 이슈업을 하셔야 되는 것처럼 홍보도 발매된 그 순간 일주일 동안만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일주일에 10만 원 쓰는 것보다 한 달에 10만 원 쪼개서 예를 들어 매일매일 뭐 5천 원씩 3천 원씩 광고를 꾸준히 해나가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효과적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뭐와 연계가 되냐면은 음원 사이트들 중에서도 통계를 제공하는 음원 사이트들이 꽤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는 멜론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가 인증만 하면은 멜론 파트너 센터라는 것을 가입해서 자신의 이런 어느 정도의 통계를 굉장히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 아티스트가 이번 달은 뭐 페이스북, 다음 달은 인스타그램, 그 다음 달은 유튜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광고를 실제로 돌렸을 때 각 음원 사이트에서 그런 기능이 제공되는 데이터들을 보면서 이쪽에 걸었을 때 더 많은 나에게 피드백이 온다던가 매출이 상승한다던가 이런 거를 판단이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티스트가 계속 앨범을 내면서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 팬층을 알아본다던가 유효한 더 효과적인 뭐 플랫폼이나 광고 방식을 알아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실험이 될 것 같고 거기서 결과가 있는 것에 나중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면은 되는 거기 때문에 정산서상에서 볼 수 있는 어떤 특정 기간의 디테일한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세분화된 저 자신의 마케팅 플랜에 좀 더 도움되는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해외는 이미 이런 형태로 이제 프로모션이 많이 이루어지지만 플레이리스트가 굉장히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어요.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음원 발매되는 시간에 맞춰서 최신 노출 뭐가 됐지 하고 듣는 현실이 아니라 가장 나한테 맞는 가장 뭐 좋은 플레이리스트를 찾아서 듣다 보니까 그 플레이리스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음악과 가장 적절한 플레이리스트에 잘 들어가 있는다면 가장 적절한 타겟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모션의 홍보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속사가 없는, 기획사가 없는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통사에 많이 의지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들 자체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유통사는 결국은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인 거고 이 음악의 진짜 주인이자 제작자이자 이 음악을 정말 더 성공시켜야 되는 그런 미션을 가진 사람은 이 제작자인 아티스트란 말입니다. 이제는 기획사가 없으니까 유통사에다 도와줘야지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와서 그럼 저희 앨범 나오면 홍보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는 오히려 물어봐요. 어떤 홍보계획 갖고 계세요? 홍보계획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본인이 갖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셔야지 그 부분에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서포트 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조언해 드린다던가 컨설팅 같은 거를 좀 해드릴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앨범을 어떻게 홍보하게 될 계획은 제작자인 이 음악의 주인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게 뭐 기업가 정신일 수도 있고 주인의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통사가 모든 걸 해주진 않는다. 기획사가 없으면 기획사의 역할을 일부러 해주긴 하지만 기획사의 역할의 대부분을 사실은 맡아야 되는 거는 본인 자신이에요. 그게 뭐 유통사의 도움을 청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해내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